Pangolab. 안녕하세요. 팡요랩의 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승은입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저희 스타크래프트2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 영상은 딥마인드 알파스타 블로그 글을 올렸었죠. 근데 그때는 많은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있진 않았었는데 지지난주에 알파스타 논문이 네이처에 공개되면서 비로소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됐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나와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면 일단 논문 제목은 Grandmaster Level in StarCraft 2 Using Multi-Agent RL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에 실렸고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인트로덕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와 액션, 그 다음에 모델 구조,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쓰인 지도학습, 강화학습, 네, 멀티 에이전트 러닝을 차례대로 얘기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논문에 참 내용이 많은데 먼저 이 스타가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 블로그 글에 올라왔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다시 한번 상기를 빠르게 시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알파스타 스타크래프트라는 문제 자체가 가지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여기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Large Action Space,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10의 26승 네. 개의 액션이 매 스텝마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무한한 액션이 가능한 문제라는 거네요. 그쵸. 10의 26승이면 뭐지? 경해?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이게 매 스텝마다 이렇게 많은 액션이 가능하다. 네. 기존의 바둑이 뭐 대충 매팅마다 평균 180개 정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180개와 10의 26승은 그냥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고 또 동시에 리얼타임이어서 바둑의 경우에는 무슨 그 상황에 특화된 서치 방법들, 서치 기반 방법, 예를 들어 MCTS와 같은 네. 그 상황에 특화돼서 그 상황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수를 더 보며 하는 방법론들이 이세들과 두는 그 시점에서 쓰였었는데 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알파스타 인공지능이 단 한 번에 정확한 액션들을 막 해내야 돼요. 그래서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 초읽기나 뭐 수를 두는 시간이 없고 이거는 그쵸 그쵸 그럼 MCTS는 사용이 못 썼어요. 안 되나 보네요. 아, 뉴럴렛 한 방에 네. 계산들을 해냅니다. 네. 롱텀 플래닝, 그러니까 바둑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3060수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대충 수천 스텝까지 간대요. 길게는 스타크래프트가 한 시간도 가니까. 네. 그럼 한 시간 끝나고 리워드 하나 받으면 그거 갖고 그 긴 시퀀스 안에 있었던 행동들 중에 어느 행동이 좋았고 어느 행동이 어려운지를 수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더 하고 이건 덜 하도록. 그런 게 그냥 딱 봐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네. 심지어 액션도 매 스텝마다 10의 26승계가 있으니까 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구나라는 감각만 지금 저희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터무니없이 커다란 문제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풀었을까. 그리고 저는 딥마인드가 알파스타 만들어서 프로게이머 이기기 전날까지도 한 몇 년 안에는 안 풀릴 것 같았거든요. 사람 네. 못 이길 것 같았는데 네. 그 모든 얘기가 오늘 논문 리뷰에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논문을 볼 때 이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요. 키워드가 뭐냐면은 딥 익스플로레이션인데요. 오늘 이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딥 익스플로레이션은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알파스타 논문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근데 여기서 참고하는 논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네. 깊은 탐색이요, 깊은 탐색.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이 프로토스 영상, 프로토스 기지가 보이죠? 네. 근데 얘가 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일꾼을 나눠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병력을 생산하고 그걸로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랜덤한 액션을 한다고 해볼게요. 랜덤한 액션. 그러면은 프로브 찍고 미네랄 찍는 것도 정말 커다란 우연의 일치잖아요. 네. 사실 프로브 찍고 미네랄을 찍을 이유가 없어요. 프로브 찍고 일꾼 찍고 일꾼을 적 기지로 보낼 수도 있고
그냥 여기 가만히 세워놓을 수도 있고 네. 그게 다 가능한 액션들인데 정말 많은 액션들이 서로 다 이 맞물려서 일어나야 이런 전략이란 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익스플로레이션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건데 결국에는 익스플로레이션이 전략 레벨에서 일어나야 이 학습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을 오른쪽으로 보내보고 왼쪽으로 보내보는 거를 익스플로레이션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한 번은 메카닉 병력도 뽑아봤다가 한 번은 그냥 보병 유닛도 뽑아봤다가 한 번은 공중 유닛도 뽑았다가 그 다음 게임에서는 뭐 확장을 빨리 먹었다가 그 다음 게임에서는 확장을 천천히 먹고 초반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발생해야 그 전략끼리 싸우면서 어떤 유불리를 학습할 텐데 전략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액션이 많아서. 네. 우연히 원숭이가 이 자판기에서 뛰어노는데 갑자기 프로브를 뽑아서 일꾼을 다 붙이고 자원을 모은 다음에 메카닉 부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파고 같은 경우는 수가 몇개안 되니까 랜덤하게 두어도 뭔가 수렴할 유의미한 수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무슨 무한한 거 중에 어떤 게 유의미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랜덤하게 할순 없는. 그쵸. 어느 한 선택지 전략이 정해지면 그거를 시퀀셜하게 계속 밟아 나가야 비로소 전략을 해볼 수 있는데 네. 매 스텝마다 액션 레벨에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은 결국에는 액션 단위에서 익스플로레이션이 아니라 전략 레벨에서의 탐험을 하기 위한 네. 방법론들을 엄청 많이 도입해요. 대표적인 게뭐 사람 데이터를 쓰는 거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딥 익스플로레이션을 어떻게 풀었나 네.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예전에 저희 강화학습 강의에서 익스플로레이션이랑 익스플로이테이션 차이, 거기서 나온 익스플로레이션이랑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략 레벨에서 탐험을 해봐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전략이 있는지 사람이 알려줬는지 뭐 그렇죠, 그렇죠. 궁금하네요, 저는. 액션 레벨에서 탐험을 하면 전략 네. 레벨에서 탐험은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마치 트리에서 서치를 할때 depth first search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Depth breadth first가 아니라, 그러니까 깊이 있게 가봐야 된다. 그래서 deep exploration이란 네.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먼저, 결국에는 이게 뉴럴넷이니까 인풋과 아웃풋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일단 이 구조는 좀 이따 다시 다룰 건데, 이게 결국엔 알파스타 뉴럴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이게 그러면 모든 상황에 모든 전략을 하는 뉴럴넷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어요. 어. 예. 그래서 보시면은 맨 아래쪽이 인풋이고, 이 인풋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칼라 피처, 엔티티, 미니맵, 이렇게 세 종류의 인풋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칼라 피처는 그냥 숫자들을 이어놓은 거고 엔티티는 유닛별로 갖고 있는 피처예요. 네. 유닛이 뭐 100마리가 있으면 각 유닛마다 어떤 고정된 차원의 인풋이 있어요. 그리고 미니맵은 이제 맵과 관련된 피처들, 이렇게 세 종류의 피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칼라 피처는 이와 같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종족, 지금 내 종족은 뭔지, 상대방의 종족은 뭔지, 지금 업그레이드는 어떤 상태인지, 뭐, 현재 사용 가능한 액션들은 뭐가 있는지, 현재 시간은 몇 초고, 현재 카메라가 어디 몇 콤마 몇을 비치고 있고, 가장 마지막 틱에 했던 액션과 뭐 그런 건 뭐고, 기타 통계량들, 뭐 현재 라바스, 게이트웨이 수, 이런 거는 프로토스가 아니면 영어로 들어오겠죠. 아, 네. 현재 미네랄 가스, 현재 쉬고 있는 일꾼 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래티지 스태티스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략을 표현하는 통계량이에요. Z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또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Z가 바로 딥 익스플로레이션을 돕는 하나의 방법인데 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칼라 피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엔티티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체별로 갖고 있는 피처고 이 개체라는 건 유닛 말고도 건물도 더 포함됩니다. 건물과 유닛이 다 이제 하나의 엔티티고, 엔티티별로 어떤 고정된 길이의 피처가 있는 거고, 거기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캐릭터의 좌표, 현재 캐릭터가 체력이, 이 유닛이 체력이 얼마고, 실드가 얼마고, 마나가 얼마고, 이 유닛이 어느 팀 소속 유닛이고, 어떤 유닛이고, 해병인지, 불곰인지, 다음 어택을 할 때까지 몇초 남았는지, 뭐 경장갑 유닛인지, 생체 유닛인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유닛의 업그레이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유닛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처는 미니맵 피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 이제 왼쪽 아래 나오는 미니맵이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피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 128x128의 맵이 있고 각 그러니까 직사각형 피처예요. 앞에는 1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각 위치별로 각 포지션별로 높이가 몇인지 각 포지션별로 지금 여기가 뭐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지 보이는지 각 포지션별로 크립이 있는지 저그의 어떤 바닥에 퍼져 있는 뭐 그렇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여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각 포지션별로 현재 그 포지션이 카메라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해서 이렇게 128x128의 채널이 깊이 있게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Scaled Entities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이어서 드릴게요. 미니맵 피처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어떤 피처마다 서로 다른 정보들을 표현하고 있죠. 네. 예, 여기까지가 인풋이었고요. 그 다음은 액션인데요. 예, 재밌는 게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알파스타에서 액션이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다 정해져야 하나의 액션이 비로소 수행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첫 번째 정보는 액션 타입 해서 어떤 액션인지 액션의 종류 그래서 예를 들어 유닛을 움직여라 유닛을 훈련시켜라 카메라를 움직여라 뭐 유닛을 공격을 공격 명령 뭐 이런 일단 가장 큰 틀에서 액션이 어떤 액션인지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액션을 누가 수행할지 셀렉티드 유닛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디로 공격해라 하면은 타겟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타겟 유닛 혹은 타겟 포인트도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액션을 당장 실행할지 아니면 큐에다 넣어놓다가 그러니까 예약 명령을 해놓을지 이게 스타에 이렇게 캐릭터 찍어서 쉬프트 누르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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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이동이 다 큐가 돼서 차례제로 실행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막 딜레이는 다음 옵저레이션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다섯 개의 헤드가 있는데 전 여기서 좀 딜레이가 신기했어요. 원래 저희 팀에서 프로젝트 할 때는 그냥 고정된 시간으로 잘랐거든요. 0.1초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정해진 시간마다 현재 상황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걸 토대로 액션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는 다음에 언제 관측할지를 뉴럴넷의 디시전으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딥마인드에서 알파스타를 만든 것처럼 오픈AI에서 오픈AI 5라고 도타하는 봇을 네. 만들었었는데 거기서도 쓰인 구조예요. 거기서도 이제 딜레이를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네. 이게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과 사람이 프로게이머와 경기를 할 때 APM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APM이 엄청 높아지는 시점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일어날 때 네. APM이 되게 낮아지는 시점도 있거든요. 그냥 뭐 생산하고 뭐 그냥 해야 되는 루틴한 것들 하는 시점 네. 그런 거를 반영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되게 하면은 알파스타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맞췄는데 계속 고정된 주기로 하면은 네. 완전 전투가 격렬할 때는 사람이 더 액션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뜻 분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하려고 이런 헤드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을 헤드라고 해요. 액션 헤드. 그래서 액션 헤드가 이렇게 여섯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겟을 아까 묶어서 하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액션 타입 정하고 딜레이 정하고 큐, 셀렉티드 유닛, 타겟 이렇게 여러 헤드가 있다. 네, 다음 아키텍처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아, 네. 네. 진짜 미니맵에서 들어오는 게 네. 이미지 같은 게 나왔잖아요. 10번 슬라이드에서. 네, 미니맵 피처는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들어가는 이미지를 학습하는 거예요. 네, 이미지가 결국에는 뭐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각 픽셀별로 값이 있는 거잖아요. 네. 픽셀별로 RGB 값이 있는 대신에 네. 하이 높이가 있거나 네. 뭐 빌더블 여부가 있거나 0일 네. 0일로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딜레이를 넣고 큐
타입과 있고 액션 타입 이렇게 나눈 거는 이제 이 연구자들이 이 특성에 맞춰서 넣을지 말지 결정해 어떤 걸 피처로 볼지 결정을 하신 거죠. 피처가 아니라 이건 이제 액션이니까 피처는 네. 인풋이고 네. 액션은 아웃풋이니까 네. 근데 액션의 종류를 정의할 때는 예, 이분들이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사람 액션을 따라하려고 했대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아키텍처인데요. 이 아키텍처 슬라이드에서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배운 게 많았고 네. 되게 함의하는 바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차례차례 한번 가볼게요. 한 9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일단 큰 그림부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크게 보면 이 아랫부분이 인풋을 인코딩하는 부분이고 중간에 LSTM 코어가 하나 있고 네. 맨 위에 액션을 내뱉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머리, 가슴, 네. 배처럼 이렇게 세 개로 분할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인풋을 받아들여서 인지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기억에 담아서 처리하는 부분.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처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액션을 행하는 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간에 딥, LSTM 코어가 있죠. 네. 근데 이 LSTM 코어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인풋이 다 처리돼서 LSTM으로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게 다음 틱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 틱마다 모든 정보를 다이 LSTM 기억 모듈로 넘겨서 여기서 현재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종합적인 표현을 여기서 학습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LSTM은 당연히 RNA니까 다음 틱에 계속 넘겨주겠죠, 정보를. 그걸 바탕으로 위에서 액션이 일어나고. 근데 이렇게 S팀이 코어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또 OpenAI 모델을 가져왔는데 OpenAI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딥마인드에서 새롭다 이런 건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OpenAI 5인데 크게 보시면 여기가 인풋을 다 처리하는 거고 다 LS팀을 통해서 지금 화살표 딱 여기 있죠. LS팀으로 다간 다음에 그게 각각 액션으로 다 퍼지죠. LS팀이 코어 역할을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뭔가 전략을 수립하는 뇌의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를 LSTM 모델을 뭔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나 보네요. 네, 결국에는 시간에 대한 어떤 학습을 해내야 되니까, 시간을 타고 타고 흘러가서 정보가 넘어가야 되니까, LS팀을 여기에 썼습니다. 아까 질문하려고 했다가 까먹었던 게 있는데 스텝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한 스텝이 몇 초예요? 그게 딜레이드 유닛이, 딜레이드가 정하는 거예요. 몇초 쉴지를. 아, 그러니까 스텝의 간격이 계속 변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오토 리그레시브 폴리시 헤드라고 이 논문에선 부르는데 오토 리그레시브가 뭐냐면은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자기 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머리를 보시면은 네. 액션 타입이 정해지고 나면 그게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서 딜레이가 정해지고 딜레이가 정해지고 나면 다시 큐에 인풋으로 들어가서 큐가 정해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해지죠. 보시면 LSTM에서 나온 거는 액션 타입이랑 딜레이로밖에 안 가요. 나머지는 LSTM에서 나와서 바로 가는 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Auto Regressive Policy Head라고 부르는데 요건 좀 새로워요. 왜냐면 OpenAI를 비교해서 보시면 여기는 S팀에서 나온 게 각각의 다르네요. 액션으로 문어발처럼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좀 새롭다. 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얘로 간이 정보가 어쨌든 여기에서 갈 때도 들어있다고 보나 보네요. 예, 당연히 들어있긴 할 텐데 좀더 직접적이진 않겠죠. 한층 더 이렇게 추상화된 정보가 보내질 텐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스타에 더 맞다고 이마인드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 좀 타당해 보여요. 왜냐면은 먼저 뭘 할지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누가 실행할지 정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게임할 때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독립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아키텍처에.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 모든 헤드들이 다 독립이라 가정하고 학습이 된다는데 이건 좀 이따 학습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 selected units와 target units은 차원이 계속 변해요. 예를 들어 액션 타입 같은 건 고정된 차원을 할당하면 되잖아요. 맨 위에 헤드에다가.
근데 유닛 같은 경우에 현재 유닛이 몇 마리 있느냐에 따라 아웃풋 노드 개수가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핸들링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핸들링 하려면은 그래서 여기 포인터 네트워크 이런 게 있죠. 네. 요게 이것도 이제 딥마인드에서 한국인 박사님께서 네. 전에 쓰셨던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포인터 네트워크 이런 걸 활용해서 했고 여기는 아웃풋 헤드가 아, 달라져도 대응할 수 있는 아, 어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셀렉티드 유닛과 타겟 유닛은 결국에는 유닛의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닛 이 엔티티를 인코딩한 엔티티 인코더의 정보가 네. 바로 일로 또 이어지죠. 근데 점선은 뭔가요? 점선 그냥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엔티티 정보가 쓰인다. 네. 이 모든 거를 다 스킵해버리고 바로 일로 이어지죠. 네. 왜냐면은 그게 필요하니까. 이건 유닛과 관련된 애들이니까. 네.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타겟 포인트는 결국엔 맵 안에서 뭐를 찍는 거니까 네. 맵의 정보를 리커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맵이 들어오면은 레스넷을 통해서 이렇게 압축돼서 표현됐다가 다시 맵의 차원으로 회복이 돼야 거기서 이제 뭔가를 디시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디컴프넷이 다시 쓰이고, 그러니까 레스넷이었다가 디컴프 레스넷이 쓰이고. 디컴프는 뭐죠? 디컴프는 컨볼루셔널처럼 디컨볼루셔널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줄여주는 걸 다시 그 맵의 아. 처음으로 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액션 타임만, 이 MLP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거든요. 그냥 네. 제일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만 16레이어가 쓰였대요, 멀티 MLP가. 그러니까 딴 데는 그렇게까지 깊게 쓰이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만 깊게 쓰였는데 그거는 저는 좀 신기했어요. 액션은 좀더 많은 어떤 레이어가 필요한가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쓰이잖아요. 이 트랜스포머 얘기를 잠깐 한 두세 슬라이드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네. 트랜스포머는 무엇이냐, 잠깐 그래서 자연어 처리 얘기로 올려 그래요. 이제 문장을 번역하는 거를 뭔가 학습한다고 할때 인코더 디코더 모듈을 썼었죠. 그게 이제 바닐라 시퀀스 투 시퀀스 인코더 디코더 모듈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진짜 제일 옛날 얘긴데 초기 얘긴데, 그러면 RNN을 거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어떤 정보가 RNN의 히든 스테이트로 넘어오다가 그게 맨 마지막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가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갔어요. 이거를 뭐 컨텍스트 벡터 뭐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인코더, 그러니까 인풋 문장의 모든 정보가 이 하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또 단어를 생성해내면서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어텐션이에요. 이 정보가 너무 바틀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장을 한 벡터 안에 표현하려니까 정보를 담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텐션이 뭐 다름이 아니라 그냥 매 스텝마다의 히든 스테이트를 다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코딩을 할 때는 각 히든 스테이트별로 내가 어디에 집중할지, 내가 어디에 어텐션을 부여할지를 같이 학습하는 방식이 쓰였었는데, 이게 2014년에 논문이 나왔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 들어간 트랜스포머라 불리는 어떤 모델 구조고요. 트랜스포머는 지금 랭귀지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자연어 이해, 뭐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그냥 이제 그냥 기본인 파트가 됐죠. 그래서 뭐 요즘 정말 쏟아져 나오는 연구는 볼트, GPT-2, 트랜스포머 XL, XLNet, 뭐 기타 등등 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아키텍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뭐냐면은 셀프 어텐션이라고, 문장을 인코딩할 때 하나하나하나 순서대로 인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뺨 하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하면은 이 it은 the animal이잖아요. 얘를 인코딩할 땐 얘를 보고 같이 정보가 합쳐서 인코딩되면 더잘 인코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장 사이의 어떤 관계들이 익스플리시트하게 다 표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 이 문장 안에 단어들이 다 자기 문장 안에 있는 다른 단어들을 다 참조하면서 인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고, 뭐한 레이어 더 가면은 이 단어가 이 단어를 참조한 것마저도 내가 그것까지 참조해서 인코딩하고,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모듈인데, 이게 개체, 그러니까 유닛을 인코딩할 때 쓰였어요, 트랜스포머가. 이거는 되게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마린이에요. 근데
다른 내가 예를 들어서 탱킹이 좋은 어떤 유닛인데 네. 다른 탱킹이 안 좋은 유닛이 네. 상대 유닛한테 맞고 있어요. 네. 그럼 다른 두 유닛 사이의 관계를 보고 네. 나의 디시전이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인코딩할 때 다른 애들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엔티티들 사이의 관계가 셀프 어텐션으로 다 서로 어텐션을 배당해주고 네. 그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밸류가 곱해져서 인코딩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를 네. 통해서. 되게 말이 되는 거고 RL에서 트랜스포머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딥마인드 사람이 네. 이거 하기 전에도 릴레이셔널 RL인가? 뭐 거기서 네. 또 했던 연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고요. 네. 트랜스포머가 쓰였다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그냥 어텐션이라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머로 인코딩 된 애를 네. 결국에는 타겟을 정하려면 그 중에 누구를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누구를 집중할지 할 때는 어텐션과 관련된 게 쓰여요. 아, 네. 보시면은 이 트랜스포머는 새로운 거냐? 저는 좀 새롭다고 봤고 오픈AI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안 쓰였어요. 네.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 트랜스포머는 없고 그냥 어텐션만 있거든요. 네. 이거는 또 납득이 가요. 왜 납득이 가냐면은 알파스타는 전체 전장을 지휘하는 어떤 지휘자 AI라고 생각하면은 네. 오픈AI5는 도타요? 예, 도타는 한 캐릭별로 네트워크가 하나 있어요. 네. 이 다섯 마리를 지휘하는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네. 캐릭별로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까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네. 내가 다른 애들에 얼만큼 집중할지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어텐션만 네. 보면 되지. 다른 애가 다른 애한테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가까지 볼 필요가 있나?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 넣으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네. 뭐 없는 것도 얘기니까 이거 OpenAI5랑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대신 알파스타는 지휘하는 AI니까 이 유닛 사이 관계가 다 인코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엔티티 인코더는 트랜스포머가 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트랜스포머 아웃풋은 유닛이 N마리면은 아웃풋도 N개가 나오거든요. 네. 각 유닛별로 인코딩된 디멘션이 있고 네. 뭐 128 디멘션이면 유닛별로 128 디멘션이 나와서 네. 이 아웃풋의 디멘션이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게 LSTM으로 들어갈 때는 다 에버리징 되어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키텍처에서 네. 스케일 커넥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게 어디 있는데요? 요 부분이에요. 요 화살표. 요 화살표가 스케일 커넥션이에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엔티티들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 인코딩 된 정보를 맵에다가 뿌려줘요. 아, 네. 그게 스케일 커넥션이에요. 아. 그래서 이 스페셜 인코더에는 그러니까 로우 피처들이 있고 또 인코딩 된 트랜스포머를 통해 인코딩 된 이거는 참고로 32채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닛 하나당 32차원으로 인코딩을 해서 그게 유닛의 좌표가 뭐 2,3였으면 2,3에다 그 32차원 벡터를 뿌려주는 거예요. 네. 채널 뎁스로. 뭐 유닛이 없는 곳은 0 이럴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스케일 커넥션도 얘네가 좀 새롭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면은 아키텍처 관련돼서 좀 포인트 짚고 싶은 거는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에빌레이션 테스트. 그러니까 전 이 논문이 되게 좋았던 게 에빌레이션 테스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통 논문 쓸 때 에빌레이션 테스트가 하나 뭐 넣고 빼보고 해서 그 컴포넌트가 얼마나 도움을 줬나를 이제 비교해주는 실험들인데 이 실험 하나에서 섹션 하나 쓰고 하는데 얘네는 이 테스트를 엄청 많이 해서 그래프 하나에 피규어 하나에 그걸 엄청 많이 한 10개쯤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섹션 하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키텍처에 대한 에빌레이션 테스트도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넣은 거에다가 아까 제가 딜레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딜레이 헤드를 넣으니까 성능이 7% 더 좋아졌고 네. 포인터 네트워크 넣으니까 더 좋아졌고 네. 거기 트랜스포머 넣으니까 성능이 빵 뛰죠. 네. 거기 스케일 커넥션 넣으니까 또 더 좋아지고 아키텍처는 이런 발전들이 있었다입니다. 지금까지 인풋, 아웃풋, 그리고 아키텍처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알파 제로 말고 그냥 알파고처럼 지도학습 먼저 하고 강화학습 했는데요. 지도학습을 SL, 강화학습을 RL이라고 표현할게요. SL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뭐 상위 22% 유저 97만 경기
뽑아서 그걸로 학습을 했대요. 학습은 어떻게 하냐? 뉴럴넷의 아웃풋과 사람이 실제로 택한 액션 사이에 케일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네. 그 상황에서 사람이 했던 액션 하도록 학습을 하는 거고, 뭐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썼고, 이거는 뉴럴넷의 웨이트들이 너무 커지지 않게, 네.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웨이트의 제곱값의 합이 로스로 같이 쓰이는 거. 아. 그리고 이렇게 1차 학습을 한 다음에 진짜 잘하는 유저들, MMR 6200점 이상에 1만 6천 경기로 파인 튜닝을 했대요. 네. 파인 튜닝 했더니 하기 전에 비해 엘리트 빌트인 AI인데 엘리트 보스 상대로 SL 에이전트의 승률이 더 올랐대요. 이렇게. 네. 최종 지도 학습 에이전트는 테란이 3,947점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상위 16% 정도래요, 전체 유저 중에. 네, MMR이 적게 나왔다. 테란이 높네요, 역시. 여기까지는 사실 새로울 건 없어요. 그냥 지도 학습 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이제 새로워요. 알파스타에서 처음으로 넣은 방법인데, strategy statistic이라는 게 쓰였어요. 이걸 z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z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 z가 결국에는 deep exploration이 중요하다고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걸 해주는 건데, z는 뭐냐? 일단 policy의 input으로 들어가요, 네트워크에. 그래서 이게 정해져야 액션이 정해지는 건데, z는 전략을 담고 있는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사람 데이터에서 보였던 전략을 요약해서 담고 있는데, 이건 좀 추상화된 표현이죠.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은 빌드오더랑 큐뮬리티브 스태티스틱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빌드오더는 뭐냐, 가장 처음 생산한 20개 엔티티의 정보, 그게 전략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4드론을 하면은 드론 스포닝 풀 저글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0개가 사실 전략을 담고 있어요. 특히 초반 20개가. 그래서 그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인풋으로 들어가냐? 해당 리플레이 경기가 있잖아요. 네. 리플레이 갖고 지도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 경기에서 Z를 먼저 뽑아요. 예컨대 초반 20개 지은 건물을 뽑고, 네. 그거를 뉴럴넷의 인풋으로 줘요. 그러면 그 전략일 때, 그러니까 4드론 전략일 때 액션의 분포를 학습하겠죠. 네. 컨디셔닝 돼서 확률 분포가. 네. 빌드오더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다양한 게 들어가요. 뭐 뽑았던 유닛의 구성 비율, 빌딩, 이펙트,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펙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국에는 전략을 표현하는 어떤 통계량들이 계산돼서 그게 인풋으로 들어간다. 네. 근데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니고 90% 경우에는 들어가고 10%는 안 주고 학습을 했대요. 인풋을 그냥 0으로 놓고 학습을 했대요. 네. 결국에는 0인에도 학습돼야 되니까, 실제로 이 에이전트가 사람이랑 싸울 땐 0을 넣고 싸우거든요. 네. 특정 전략을 따르라 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대응하기 위해서 0을 넣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슈퍼바이저드 러닝이고, 이 Z는 뭐냐? 딥 익스플로레이션을 돕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처음에 빌드를 어떻게 하냐 원래 생각을 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 할 때. 네. 뭔가 그게 좀 그런 게 반영이 된 거. 그렇죠. 빌드 오더가 아예 인풋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딥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을 돕기 위한 거겠죠. 네. 이제 RL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강화학습은 어떻게 진행됐냐? 우선 윈 로스 리워드, 이기고 지는 리워드는 끝나는 시점에 지면 마이너스 1, 이기면 1, 이 끝이에요. 네. 그리고 감마, 이 감세항은 1.0을 썼대요. 이거 좀 신기했어요. 많이들 1.0 아 근데 바둑에서도 1.0 썼던 것 같다. 보통 0.99면 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네. 반드시 종료하는 에피소드에서는 1.0을 써도 돼요. 그래서 네. 1.0 쓴 것 같고,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어떻게 했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엔 딥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강화학습을 할 때 모든 에이전트를 지도학습 SL 폴리시로 초기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던져놓으면은 얘네가 유저 상위 한 16% 정도 되는 애들끼리 싸우는 정도 수준의 경기가 생산되겠죠. 네. 그럼 걔네는 누구는 4드론도 쓰고 누구는 캐논 러쉬도 쓰고, 그러니까 다양한 전략들이 이미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딥 익스플로레이션이 가능한 세팅을 만들어줬죠. SL 폴리시로 초기화한다는 건. 네. SL 폴리시로 초기화 안 하고 그냥 랜덤 웨이즈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꾼이 미네랄로 다 붙기도 힘들 거예요. 네. 이미 붙었던 것도 다시 떼놓을 거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도학습 폴리시와의 KL 다이버전스가 계속 로스텀에 더해져요. 강화학습 도중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L 폴리시를 학습시켰는데 네. SL 폴리시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말아라. 네. 너무 다른 디시전 하지 말아라 라고 네.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딥 익스플로레이션은 거의 사람 데이터,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심지어 SL 폴리시 초기화했을 뿐만 아니라 SL 네. 폴리시와 멀어지지 않도록 KL 다이버전스 두 분포 사이의 거리에 대한 매트릭, 거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게 또 들어가고 KL 다이버전스는 저희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렸었죠. 네. 근데 그러면은 네. 어쨌든 사람이 아예 하지 않는 빌드를 네. 얘가 만들 확률은 적네요. 적어요. 왜냐면 근데 0인 것도 있으니까 그때 만들 수도 있는데 아, 대부분은 Z가 주어지고 하니까 네. 적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리워드가 승패만 있지 않고 수도 리워드가 추가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경기가 시작되면 먼저 전략을 하나 뽑아요. 샘플링을 해요. 전략의 셋이 있어요. 1번 전략은 캐논 러쉬, 2번 전략은 4드론 러쉬 이렇게 전략이 뭐 N개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를 뽑아서 그 샘플된 Z와 이 게임이 실행되면서 Z, 만들어지는 Z 사이의 차이를 음의 보상으로 줘요. 네. 너가 이 전략 뽑았으면 이 전략만 잘 실행해라. 딴 거 하지 마라. 라는 게 네거티브 리워드로 지워준다는 말이에요. 네. 너 딴 거 하면은 너 자꾸 점수 깎이고 네. 이것까지 줘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KL 다이버전스로도 모자라서 얼마나 딥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제한을 많이 주는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예. 처음에 SL 폴리시를 초기화했고 그 중에서 어떤 전략 처음 빌드를 할 때는 약간 랜덤이에요? 지들끼리 싸울 때? 네, Z는 매번 샘플돼요, 랜덤하게. 지들끼리 싸울 때 막 랜덤하게 샘플돼. 네. 그래서 이 수도 리워드가 있고 이거는 뭐 전체 중에 25% 확률로만 발동된대요. 나머지는 0인가 봐요. 네. 수도 리워드별로 밸류 펑션이 있대요. 원래는 리워드 다 더해서 그거를 학습하는 밸류 펑션을 하나 두거든요. 네. 여긴 수도 리워드의 종류가 또 다섯 개인가 있어요. 네. 빌드 오더 수도 리워드, 네. 유닛 수도 리워드, 네. 업그레이드 수도 리워드 이런 식으로 네. 네. 사람이 했던 빌드 오더랑 다르면 마이너스 주는 거. 사람이 했던 유닛 구성이랑 다르면 마이너스 주는 거. 네.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수도 리워드 별로 밸류 펑션을 따로 뒀대요. 네.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익스플로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네. 딥 익스플로레이션을 도왔겠죠. 네. 실제로 지도학 이 에뷸레이션 테스트 결과인데 KL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폴리시랑 로스텀 더하니까 1020에서 1400으로 빵 뛰죠. 네. 그리고 Z 넣으니까 또 뛰고 네. 메인이가 다 엄청 도움 줬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건 이해로네요 또. 네. 아래축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네. 그리고 요 논문에서 좀 새롭게 신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고 원래 폴리시 학습할 때는 오프 폴리시 코렉션을 썼고 밸류 학습할 때는 오프 폴리시 코렉션을 안 썼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팔라라는 알고리즘을 썼어요. 네. 딥마인드에서는 R을 하면 다 임팔라 쓰더라고요. 오픈AI에서는 다 PPU 쓰고 네. 둘이 약간 라이벌이라든지 서로 절대 반대 거를 안 써요. 네. 근데 이제 임팔라가 이제 브리티리스 기반의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오프 폴리시가 뭐냐면 실제 경험하는 애랑 학습받는 애가 좀 다르면은 그걸 보정해 주는 건데 네. 보정해 주는 거를 폴리시 학습 때는 쓰고 밸류 학습 때는 안 썼는데 그게 더 좋았대요. 네. 이런 것도 했고 모든 액션 헤드들 아까 액션 헤드가 다섯 개 있었잖아요. 네. 걔네를 다 독립이라고 해서 학습을 했대요. 왜냐면은 이게 독립이 아니라고 하면은 얘네의 확률이 다 곱해져서 액션이 나와요. 네. 곱해지면은 사실 비슷한 액션인데 이 아웃풋 확률값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프 폴리시 코렉션 할 때 이 트레이스가 일찍 잘려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프 폴리시 코렉션이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가 계산한 확률이랑 실제 액션 할 때 확률이 너무 달라지면은 다른 만큼 잘라내거든요. 네. 근데 다섯 개가 곱해지니까 이게 달라질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전체가 다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다 독립이라 가정하고 학습을 했대요. 밸류 펑션 치팅은 뭐냐면은 밸류 펑션은 학습 시에만 쓰여요. 실제로 싸울 땐 안 쓰이거든요. 실제로 싸울 땐 폴리시만 있으면 되니까 밸류 네. 펑션 계산할 때
전장 안개 속에 있는 상대방의 observation도 인풋으로 받아서 다 보여주고 했대요. 밸류 펑션 학습할 때. 그럼 더 정확한 밸류 펑션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내가 가치를 더 정확하게 학습하겠죠. 지금 상태를 네. 딱 정확하게 판단해서. 네. 근데 이거는 실제 싸울 땐 절대 할 수가 없는데 밸류 펑션은 학습 안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학습을 돕는 데는 좋았대요. 좀 더 좋은 표현으로는 variance를 줄여줬대요. 정확한 표현으로. 그래서 또 evaluation 테스트를 봐보면은 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에서 이 오프 폴리시 커렉션을 임팔라만 쓰면 49%인데 밸류 계산할 때 오프 폴리시 커렉션 안 쓰면은 이만큼 오르고 이 업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밸류 펑션 치팅 쓰면은 확 오르죠. 네. 안 쓸 때에 비해서. 좋더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거를 왜 그러면은 지금 저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OpenAI 오픈AI에서 핸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로봇 톤 조작하는 엄청 잘 조작하거든요. 네. 그것도 시뮬레이터에서 학습하고 실제 세계에서 디플로이 하는데 네. 시뮬레이터에서 학습할 때는 실제 세계에서 모르는 값들을 다 알아요. 네. 그거를 다 밸류 펑션에 인풋으로 넣어줬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만 새롭게 한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많이들 쓰이는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RL에서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하나는 얘네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또 도입했어요. 업고예요, 업고. 네. 이게 임팔라처럼 폴리시 그라이언트 계산해주는 하나의 알고리즘인데 새로운 건데 이것도 딥 익스플로레이션을 돕기 위해 도입한 요소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또 딥마인드 여기 저자가 너무 많거든요. 알파스타 대단한 저자분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예전 연구에서 했던 연구가 있어요. 셀프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네.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진짜 쉽게 설명해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 갖고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좀 좋았던 경험들을 더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좋았던 거를 더 하도록. 네.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가겠죠. 좀 depth first가 되겠죠. 이거는 deep exploration을 위해서 폴리시 업데이트 알고리즘에 뭐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 GT를 계산할 때 이게 밸류의 타겟 값을 계산할 때 실제 리워드를 계속 더하다가 그러니까 밸류 값보다 액션 밸류 값이 높을 때만 실제 리워드를 더하고 안 좋아지는 순간 바로 부트스트래핑해서 잘라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액션들이 그 상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좋았던 거면은 계속 실제 리워드를 보다가 안 좋아지는 순간 거기서 자르고 그냥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좋았던 거를 더 하도록 부스팅 하겠죠. 네. 그래서 내 과거 했던 경험들 중에 좋았던 경험을 더 하도록 해서 네. 더 깊이 있는 익스플로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름은 업고고 업고도 쓰였어요. 임팔라도 쓰이고 결국에 종합하면 로스 펑션이 되게 다양한데 네. V-trace, actor critic 로스가 있고 그러니까 임팔라 로스죠. 임팔라 임팔라에서 쓰인 네. 업고 로스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td 람다 밸류 로스 이거는 오프 폴리시 커렉션이 안 쓰인 밸류 펑션 로스고 지도학습과의 차이를 표현하는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또 쓰였고 엔트로피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 이거는 액션들 좀 다양하게 해주려고 이거는 딥 익스플로레이션이랑은 별로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냥 한 틱에서 액션을 다양하게 해주는 로스예요. 네. 이렇게 많은 로스들이 쓰였다 입니다. 와 복잡하죠? 네. 여기까지가 강화학습을 강화학습 이 알파스타에서 쓰인 강화학습을 디테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학습 방법을 쓰였고 마지막 멀티 에이전트 러닝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누구랑 붙어서 했냐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셀프 플레이 설명부터 드리려면은 내가 나 자신과 붙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매치메이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나와 나 자신과 붙는 게 셀프 플레이예요. 네. 근데 셀프 플레이로 학습하면 뭐가 안 좋냐면 가위바위보처럼 될 수가 있대요. 얘가 주먹 배웠더니 얘가 볼을 배우고 네. 볼을 이기려고 가위를 배우고
네. 가해를 얘기를 또 주목을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려고 일단 fictitious play라는 걸 도입하는데 fictitious가 뭐냐면은 가짜의 이런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셀프 플레이긴 셀프 플레이인데 가짜의 셀프 플레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내가 예를 들어 163시간 학습시킨 에이전트가 있다 그래 봐요. 네. 한 시간마다 끊어서 저장을 해둬요. 프로즌을 시켜요. 얼려버려요. 네. 그 얼려진 냉동 웨이트를 풀을 만든 다음에 그 풀에서 뽑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나 자신은 아니죠. 과거니까. 네. 그거를 fictitious self-play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풀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씩 샘플링 해가지고 붙이는 거. 네. 근데 이 방법을 그냥 쓰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뭐냐면은 랜덤하게 그냥 뽑으면은 유니폼 랜덤하게 뽑으면 이미 100% 승률로 이기는 애가 뽑히면은 그거는 아깝잖아요. 네. 이미 걔한테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는데. 네. 여기서 한 80%가 이미 내가 다 100%로 이겨. 네. 절반 이상이 내가 다 100% 이기면 그 경기 다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prioritized fictitious self-play가 쓰였습니다. 이걸 줄여서 PFSP인데. 네. 이 풀에다가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좀 더 뽑히고 어떤 애들은 네. 좀 덜 뽑히도록. 네. 그래서 prioritized 우선순위가 부여된 fictitious self-play다. 네. 줄여서 PFSP라고 할게요. 뒤에서부터는. 네.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할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하겠죠. 네. 어떻게 부여하느냐? 다음 두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는 어려운 애가 더 뽑히도록 하는 거. 네. 이게 뭐냐면은 자, A가 자, C라는 집합이 있어요. 오포넌트의 풀이에요. 네. 이 풀에 있는 애마다 내가 현재 학습받고 있는 애가 얘를 몇 프로로 이기는지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다가 어떤 함수를 통과시켜서 다 더한 값분에 특정 상대 하나, 얘를 이기는 확률. 네. 그래서 이 값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은 확률이 제일 낮은 애가 제일 많이 뽑혀요. 네. 예를 들어 P가 1이라 그러면 1-X잖아요. 네. 내가 이기는 확률이 0%다. 그럼 1이죠. 네. 이 값이, 이 함수 값이. 네. 그러니까 그게 크겠죠. 네. 내가 100% 이긴다. 네. 이게 1이니까 0이죠. 네. 그러니까 100%로 이기는 애는 절대 안 뽑히죠. 이 함수를 쓰면. 네. 0%로 이기는 애는 제일 많이 뽑힐 거고 제일 어려운 상대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대에 집중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 이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함수예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랑 좀 비슷한 상대랑 싸우는 게 많이 배울 거리를 많이 주지 않나?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애랑 싸워버리면 또 압도적으로 발리니까 네.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FBAR이라는 게 있는데 BAR이 뭐의 역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FBAR이 있어서 네. 이건 X 곱하기 1-X인데 이건 X가 0.5일 때 최대가 되는 함수거든요. 네. 1일 때 0이고 0일 때 0이죠. 0.5일 때는 4분의 1이죠. 요거를 쓸 수도 있다.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이 함수에다 넣어서 네. 뽑는다. 네. 입니다. 이게 PFSP다. 네.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 얘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리그 구성을 해요, 얘네가. 이걸 알파스타 리그라고 부르는데 네. 이 리그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어요. 여기는 되게 쉬운 이야기라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에이전트의 종류를 세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 에이전트는 메인 에이전트고 네. 얘가 결국에는 내가 궁극적으로 제일 강화시키고 싶은 에이전트예요. 네. 결국에는 실제 게이머랑 싸울 때 네 번을 에이전트, 메인 에이전트. 그래서 얘는 전체 경기 100경기를 하면 그중에 35경기는 셀프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랑만 붙는 거예요. 네. 풀도 없고. 그리고 50%는 PFSP를 해요. 아까 말한 거요? 네. 아까 말한 거. 네. 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애가 더 많이 뽑히게 하는 네. 그거. 15%가 조건부인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리그에서, 리그가 일단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풀이 있는 건데 거기서 못 이기는 애들만 골라서 걔네 상대로 PFSP를 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애들이 없으면 이미 내가 다 이기겠으면 그냥 셀프 플레이를 하는 거고. 네. 말 되죠? 네. 여기서 못 이기는 애들만 모을 때는 너무 어려운 애들이라는 얘기니까, by definition. 네. PFSP를 할 때 FBAR을 썼대요. 이거 네. 말고. 이렇게 메인 에이전트가 합수되는 게 하나 있고, 매 20억 스텝마다 리그에 추가돼요. 딱 스냅샷 떠서 리그에다가 넣는 거예요. 네. 얼려가지고. 그리고 얘는 리셋이 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학습을 해요. 네. 자, 두 번째는 리그 익스플로이터인데 이 리그 전체가 갖고 있는 맹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파고들고자 하는 에이전트예요, 얘는. 네.
그래서 리그 전체에 대해서 그냥 PFSP만 해요. 네. PFSP가 리그 전체랑 싸우는 거죠. 네. 그냥 100% 이것만. 네. 그래서 리그의 모든 에이전트에 대해서 승률이 70% 이상이 되면 리그에 있는 애들을 다 이기는 전력을 발견한 거죠. 아, 네. 그러면 리그 익스플로이터가 익스플로이트를 한 거예요. 리그를 깨버린 거예요. 얘는 바깥에 있다가 되면 이 조건이 있으면 리그로 들어오는 이 조건이 되면은 리그로 넣는 거예요. 네. 혹은 그냥 매 20억 스탯마다 리그에 넣는 거예요. 네. 리그에 넣는 순간 얘는 25% 확률로 SL로 초기화돼요. 왜요? 계속 이어서 학습하면은 얘는 한 전략만 계속 쓸 테니까. 네. 또 초기화시켜서 이번엔 또 다른 전략을 학습해봐라 하고 주기적으로 초기화시켜주는 건데 네. 25% 확률로 네. 100% 확률로 하면은 또 충분히 전략이 발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번에 한 번 정도는 초기화를 해줘요. 네. 마지막 메인 익스플로이터. 자, 리그 익스플로이터는 리그의 맹점을 파고드는 애죠. 네. 메인 익스플로이터는 작정하고 메인만 파는 애예요. 메인 상대로만 싸워요. 그래서 네. 전체 100% 중에 50%는 커런트 메인 에이전트랑 싸우고 네. 나머지 50%는 현재 메인 에이전트에 대해서 너무 고전하면은 네. 승률이 20% 이하면은 메인 에이전트들만 모아두었던 과거의 모든 에이전트들로 풀을 만들고 네. 그 풀에 대해서 PFSP를 해요. 네. 현재 메인 에이전트에서 고전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이걸로 100%를 채우고 아, 네. 그러니까 메인 에이전트만 파고드는 애다. 네. 메인 익스플로이터다. 네.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순간에 리그에 들어가지냐. 얘네 셋 다 지금 리그에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얘는 자기의 목적인 메이전트를 파고드는 걸 성공하면, 네. 메인 에이전트 세 종족 무대에 대해서 승률이 70% 이상이면 리그에 추가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40억 스텝이 지나면 리그에 추가돼요. 추가되는 순간 무조건 SL로 초기화가 돼요. 네. 이해됐죠? 네. 하여튼, 복잡하게 리그를 구성했어요. 멀티 에이전트 러닝이라 해서 이렇게 에이전트 여러 개가 리그를 구성해서 학습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에뮬레이션 테스트 보면은 메인 에이전트만 있을 때는 이랬는데 메인 익스플로이터까지 놓고 학습을 하니까 이렇게 세지더라. 리그 익스플로이터까지 넣으니까 더 세지더라. 네. 재밌죠. 이 두 개 표는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이해로는 얘네끼리 싸워서 정하는 어떤 점수거든요. 네. 여기서 재밌는 거는 SP가 셀프 플레이예요. 네. PFSP가 prioritized fictitious play고 네. SP가 의외로 높아요. 아까 SP가 제일 안 좋은 것처럼 말했잖아요. 네. 의외로 높은데 네. 이거를 보면 SP가 제일 낮거든요. 아, 네. 이게 뭐냐면은 네. 과거에 모든 에이전트와 싸웠던 것 중에 미니멈 윈리트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네. 이게 학습하면서 언젠간 어쨌든 한번 배웠으니까 네. 그거를 까먹나에 네. 대한 프록시예요. 네. 근데 민 리네이트가 SP가 엄청 낮죠. 셀프 플레이가. 얘는 아까 가위바위보 순으로 돌아서 까먹었나 그렇죠. 그렇죠. 까먹어.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논문에서. 네. 그래서 프라이어리타이즈드, 픽티셔 셀프 플레이랑 셀프 플레이 섞어서 쓰는 게 제일 좋더라. 네. 얘는 실제로 섞어서 썼죠. 네. SP랑 PFSP랑.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얘네 머신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많은 거를, 저 많은 모델, 저 많은 네. 네트워크를 다 하려면 말도 안 되는데 네. 이 에이전트가 총 12개가 있어요. 네. 아까 말했지만 메인 에이전트, 태프저 하나씩 네. 메인 익스플로이터, 태프저 하나씩 네. 리그 익스플로이터, 태프저 두 개씩 네. 여기 2는 못해요. 네. 총 12개가 있는데 각 에이전트마다 동시에 16,000 게임이 돌아요. 네. 전체는 그럼 16,000 곱하기 12 하면은 192,000? 그러니까 동시에 192,000 게임이 도는 거예요. 동시에. 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빨리도 안 했어요? 빨리도 했어요. 리얼타임도 아니고 빨리 네. 돌리는 게 동시에 192,000 게임이 돌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막 경험이 쌓이면은 이게 이제 액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TPU 머신들이에요. 그래서 네. 한 TPU가 동시에 1000경기 정도를 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PU가 1000경기 돌리고 그러니까 1000경기에 배치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옵졸베이션들 모으고 그럼 트래젝토리들이 학습하는 대로 가서 학습은 128 TPU 코어가 있는 TPU 머신으로 했대요. 근데 이런 게 12쌍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많이 썼다. 개선점 네. 많이 썼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국엔 평가 어떻게 됐냐? 얘네가 지도학습 버전 내보냈거든요, 배틀넷에다가. 네. 그랬더니 상위 16% 정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7일 학습한 알파스타 미드를 내보냈더니 상위 0.5% 했고, 네. 44일 학습한 버전 알파스타 파이널을 내보냈더니, 네. 상위 0.1% 그랜드마스터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로 한국 프로게이머랑 붙으면 그래도 못 이기겠죠? 제 회사에 프로게이머 동료가 있는데 스탑 전프로 출신 네. 못 이길 것 같대요. 왜냐면은 이게 유럽리그에서 진 것 같은데 네. 유럽리그가 우리나라 리그보다 좀 못한대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결국에는 딥 익스플로레이션을 가능하게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론들이 도입됐고 네. 그 첫 번째 축은 사람 데이터다. 사람 데이터가 정말 많은 곳에서 쓰였어요. 첫째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먼저 했죠. 네. 그걸로 초기화를 했죠. 네. 그건 사람 데이터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스태티스틱인 Z를 뽑았죠, 사람 데이터에서. 네. 그걸 또 인풋으로 줬죠, 네트워크에. 네. 그러니까 전략 정해놓고 싸우게 했고. 네. 심지어 그 전략이랑 달라지면은 막도록 마이너스 리워드를 수도 리워드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 네. 데이터를 이용해서 딥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다. 네. 두 번째는 신탁한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 메인 익스플로이터, 리그 익스플로이터 이런 것도 결국엔 딥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한 거거든요. 네. 얘네 전체가 발견하지 못한 전략을 글로 가도록 학습을 해줘 하는 거니까. 네. 이런 아이디어들, 이 아이디어는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알고리즘 중에서도 아까 업고라는 게 결국에는 딥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적인 발전도 있었고 이런 걸 다 해서 이 커다란 무한한 공간 안에서 무한하진 않지만 뭐 거의 무한하게 커다란 공간 안에서 딥 익스플로레이션을 성공해 내서 실제로 점수를 올렸죠. 네. 제 느낌에는 전략 주어지면 그 전략을 정말 완벽히 실행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전략 안 주어지는 것도 어쨌든 있으니까 얘네는 네.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학습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느낀 건 이 아키텍처에서 감명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트랜스포머, 스케일러 커넥션, 포인터 네트워크, 오토 리그레시브 헤드 네. 이런 것들이 다 한 명이 생각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뛰어난 사람들 여럿이서 모여서 합작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네. 이 마지막으로 익스플로인 테스트는 뭐냐면은 얘네가 결국엔 평가를 배틀넷에 던져놓고 MMR로 네.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레딧 같은 데 보면은 네. 레딧이 미국에서 제일 큰 사이트인데 네. DC 인사이드 같은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아, 너희 테스트 이렇게 해도 되냐. 왜냐면은 한 사람은 한 번만 만나보잖아요, 알파스타를. 아. 근데 익스플로이테이션 테스트는 뭐냐면 사람한테 한 10판, 20판 붙어보게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 영어가 결승전을 하면 7판, 4선 승제를 하지. 네. 스타 원대는 5판, 3선이지만 맞지, 뭐 네. 한 판만 하고 끝내진 않잖아요. 아직 이세돌이라고 했는데 이세돌이랑 한 판에서 이세돌한테 첫 판에 이겼다고 해서 그렇죠. 이세돌이 이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뭐죠? 마지막 판에서인가? 이세돌이랑 하다가 네 번째 졌잖아요. 판에서 뭔가 자기들 문제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번 하면은 그 문제를 발견할 확률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렇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롤 챔스 해서 결승을 여는데 네. 그 결승을 여서 정하는 게 아니라 네. MM 그러니까 랭킹만 네. 랭킹만 보고 자 1등은 올해 1등은 이 사람 이렇게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네. 과연 익스플로인트 이거의 대척점에 있는 연구가 플러리버스라고 네. 포커에서 휴먼 챔피언을 이긴 연구가 또 있어요. 네.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한 연구인데 네. 그거는 사람들 한 9명 불려놓고 네. 프로 포커 게이머들 막 몇천 판씩 했거든요. 네. 다 합쳐서 몇천 판 네. 한 사람이 주구장창에서 너희가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할 수 있으면 해봐. 네. 우리 AI 상대로 깰 수 있으면 깨봐 연구를 했어요, 테스트를. 네,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겼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배틀넷에 던져는 건 너무나 조악한 평가 아니냐. 네. 과연 여러 번 해도 이길까? 이런 그럴까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비판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끝입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번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논문, 아, 논문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2가 저번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그리고 실제 뭐 그런 게임플레이 영상을 해가지고 이제 재미를 줬다면 이번에 논문이 나와서 저희가 그 디테일한 부분, 저번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제 저희도 논문으로 통해 접하게 돼서 그것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네, 저희도, 뭔가 여기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고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생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